네, 안녕하세요. PSPS 손원장입니다. 오늘은 짧은 코어의 교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중에서도 비주 지지대를 이용해서 짧은 코어를 교정할 때 꼭 필요한 수식이 있는데요. 바로 역회전 이식술이라는 방법입니다. 조금 생소한 그런 용어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 비주 지지대 방법과 역회전 이식술을 사용한 짧은 코어 교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되게 간단한 내용이거든요. 제가 천천히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코 교정은 사실 긴 코나 다른 코에 비해서 좀 드라마틱한 교정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코 안쪽에 구조물을 담고 있는 코의 피부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둥을 되게 잘 세워주고 코 안쪽에 구조물들을 잘 조작을 해줘야만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 비주 쪽에 절개선을 넣고 그래서 코의 겉을 덮고 있는 피부와 그 안쪽의 연골 사이에 이제 구조물들을 박리를 하게 되겠죠. 박리하다 보면은 코끝에 날개 연골이 나오게 됩니다. 그 날개 연골은 코끝을 이루는 이렇게 양쪽에 하외측 연골이라고 하는 연골이 나오는데요. 그 연골이 결국은 코끝을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연골이 사실은 되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날개 연골이랑 그 위쪽에 상외측 연골 간에 연결된 그런 구조물들을 최대한 잘 끊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사실 좀 섬세해야 되는 면이 좀 있고요. 최대한 넓은 범위를 잘 박리해서 코끝의 연골이 아주 부드럽게 움직이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좀 자유롭게 움직이게 된 코끝을 짧은 코기 때문에 좀 더 긴 위치로 고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 박리된 코끝의 날개 연골을 이제 이상적인 위치로 이동을 시켜서 고정을 해야 되겠죠. 대부분의 짧은 코들은 길이가 짧은 것도 있지만 사실 높이가 낮은 것도 보통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높이를 높여주면서 길이를 길게 해줘야 되는 그런 두 가지 목표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코끝 성형의 유명한 두 가지 방법에는 이제 비중격 연장술과 비주 지지대 방법이 있죠.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지난 영상에서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비주 지지대 방법을 사용해서 코끝의 높이를 높여줄 건데요. 보통 귀연골을 사용해서 귀연골을 반으로 접어서 그 기둥을 비주에 삽입해 주는 방법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비주 지지대 방법으로 날개 연골을 앞쪽으로 높여서 코의 높이를 높여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코끝의 높이는 일단 높아질 수 있지만 그 짧은 그런 느낌은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여진 코끝을 아래로 내려주는 그런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높여진 코끝을 내려주는 데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바로 역회전 이식술입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높아진 코끝을 밑으로 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역회전 이식술인데요. 좀 아주 오래전이긴 한데 포트리스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거기서 보면은 이제 탱크 같은 거에서 미사일을 쏴서 상대편을 맞추는 그런 게임인데 거기서 보면은 발사되는 세기를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발사되는 각도를 조절해서 미사일을 쏘잖아요. 그것처럼 쉽게 말하면 비주 지지대 방법을 일단 코끝을 높여놓고 그 다음에 역회전 이식술 방법으로 그 각도를 조절해주는 그런 수술 방법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역회전 이식술 말고도 날개 연골을 비중격 연골에 묶어주는 방법으로도 이 각도를 조절할 수 있긴 한데요. 짧은 코 성형에서는 워낙에 짧은 코기 때문에 이걸 눌러주는 힘이 충분해야만 코를 길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귀연골 등의 어떤 조금 단단한 조직을 사용해서 날개 연골을 아래쪽으로 밀어주는 그런 힘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짧은 코 교정에 있어서 비주 지지대 방법으로 코끝의 높이를 높여주고 그 다음에 역회전 이식술로 코의 길이, 비순각의 각도를 조절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끊었네. 아까 이제 코끝 성형에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비주 지지대 방법과 비중격 연장술이 있잖아요. 비중격 연장술에 비해서 이제 비주 지지대 방법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수술 후에 코끝의 움직임이 조금 더 단단하지 않고 좀 자연스럽다는 장점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비중격 연장술도 좋은 방법이지만 간혹 예기치 못하게 코끝이 살짝 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비주 지지대 방법은 외부의 충격에 오히려 좀 유연하게 반응을 하면서 휘거나 이럴 가능성이 조금 더 적다,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짧은 코 교정에 있어서 비주 지지대 방법과 역회전 이식술의 그런 어떤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도 또 최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